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1회 토목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량 및 수문학. 이번 회차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회차였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을 직접 보신 분들도 이거 뭐냐 하신 분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제 수리학에서 점수를 얻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신유형 문제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지금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는 2021년 1회 이후로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이미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의 이제 또 기존 유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나온 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셔서 다음 시험을 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1번 문제 볼게요. 자, 도수의 수심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도수 수심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도수전 수심,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푸르투스가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푸르투스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푸르투스 공식. 여기에다가 우리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나요? 또 속도가 없죠. 대신에 유란과 뭐가 나왔어요? 수로 폭이 나왔네요. 직사각형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 직사각형인데 도수전 수심이 얼마고? 0.5고. 그 다음에 폭이 10m인 요 직사각형 수로의 유량이 얼마? 네, 40 큐빅미터 퍼 세크래요. 자, 그럼 우리 단위를 미터 세크 로 환산을 해서 그걸 단위를 맞추면 그냥 숫자만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시죠? 자, 요 속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량, 바로 이제 유량을 뭘로 우리 면적으로 나눈 걸로 해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유량이 얼마? 네, 40 큐빅미터 퍼 세크니까 단위가 미터 세크 맞죠? 그래서 40 넣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요, 10 곱하기 0.5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G는 9.8, 그 다음에 H는요, 네, 도수전 수심이니까 0.5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푸르투스를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네, 3.614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 도수 후 수심 우리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0.52 루트 8 곱하기 3.614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값이 얼마? 2.317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42번 문제. 자, 요 문제 여러분 신유형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 물어본다고 하면은 계산 문제가 아니라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에 내용 문제를 물어보죠. 이렇게. 그죠? 경심이 최대이고 윤변이 최소인 단면, 그 다음에 수리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단면은 폭이 수심의 두 배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원형관, 아니 원형 단면.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일 경우에는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이 폭이 수심의 두 배입니다. 그죠?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때요? 윗면이 아랫면의 두배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원형일 때는 우리 직경이, 수심이 직경이 한94% 되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뭐라고 했냐? 수로 경사가 만분의 1이고, 직사각형 단면이래요. 그리고 유량이 나오고요. 이때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은 하고 우리 수심과 지금 폭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매니 공식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도계수가 나와 있네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직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우리 폭이 수심의 두 배라는 거. 그다음 경심은 수심의 2분의 1이라는 거. 요거 이용해서 여러분 이 직사각형 단면에서 이제 수리학상으로 유리한 단면을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량이 나왔죠?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그죠? 이때 근데 단면이라는 게 직사각형인데, 자, 요게 폭이 2h. 폭을 이제 우리가 수심으로 바꾸면 2h 되고 여기가 수심 h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2h 제곱이 면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때 유속이 매닝 공식 이용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n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나요? n분의 1에 r의 3분의 2승 i의 2분의 1승. 그래서 끝에서부터 1, 2, 3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이렇게 나가죠. 자, 그래서 여기 요 공식에다가 우리가 뭐를 미지수로 두고
네, H를 미지수로 두고 나머지 것들 다 넣어서 뭘 구해요? 네, 수심을 구해요. 그러면은 폭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게요. 자, 그러면 유량 넣어봅시다. 30 큐빅 미터 퍼 세크. 자, 우리 미터 세크 킬로그램으로 넣으면 단위 환산 안 하고 숫자만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큐빅 미터 퍼 세크 유량은 2H 제곱. 자, 이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조도계수는 0.025 분의 1. 자, 경심 얼마래요? 네, 2분의 H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미지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수로 경사 만분의 1에 2분의 1승.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냥 중괄호로 바꿀까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지수를 H로 둬서 여러분 솔버, 계산기 솔버에다 넣고 이제 얘를 X로 둬서 이거를 솔버로 풀어주시면은 H가 나오겠죠. 그럼 H가 얼마 나오냐? 4.629 나와요. 그러면 폭은 2H니까 얼마 나올까요? 네, 9.25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얼마? 답을 봤더니 4.63, 9.2, 9.25, 9.26 되는 4번이 정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나왔다 그랬죠. 수리학적으로 유리한 단면을 가지고 그거를 숙지를 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메이닝 공식에 넣어서 유량 넣는 걸로 해서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아는 거 가지고 풀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미 배운 걸로 다 풀 수 있는 문제. 43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프란시스 공식 이용을 해서 원류 수신 계산하라네요. 그죠? 그러면 프란시스 공식이 뭐예요? 요겁니다. 그죠? Q는 1.84, B0, 그 다음에 H 2분의 3승. 근데 이때 B0가 얼마? 단수축이 있다 그러면 B 빼기 0.1 NH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 단수축이 없는 위어라고 했기 때문에 N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B0가 B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우리 넣게 되면은 지금 넣게 되면 우리 구하는 건 원료 수심 H를 구하죠. 그래서 얘를 미지수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구해 봅시다. Q는 Q가 얼마? 유량이 10이래요. 10은 1.84 곱하기 폭이 B가 되죠. 10 곱하기 H의 2분의 3승. 이렇게 해서 H 솔버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계산은 저도 바로는 못하니까 이미 풀어왔어요. 1.665 되네요. 아니, 1점이 아니고 0.665. 그래서 정답은 0.67. 1번이 정답이죠.